취재를 하던 중 친정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딸과는 연락이 끊겼고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제작진을 만나기 전까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내가 행태 좋은 그냥 우리 집에서 태워서 놓고 나도 어렵게 살잖아요. 어렵게 살고 너무 뭐 진짜 그 내 집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제가 살고. 딸을 마지막으로 본 건 지난 1월 빌라에서 나오게 된 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희네들 애들이 자꾸 구부라고 네 집한테 가라. 뭐에서 왜 붙어가 사냐. 너네 세 명 나가서 살지 왜 붙어가 사냐. 겨울에 추운데 이럴 때 추운데 몇 번 쫓겨났어요 너희한테요. 나가서 어디서 사는 거 연락도 모르지.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지네 아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진짜 서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는 김 씨네 가족. 수소문 끝에 이 집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지인과 연락이 됐습니다. 얘는 어려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장애인인데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얘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않은 채로 정신지체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애한테 많이 쏟아냈어요. 표현이 좋아서 야단이지 거의 이렇게 구박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밖으로 돌다 보니 그냥 자기 잘해주는 남자 만나서 그렇게 여기까지 살은 거죠. 제가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남자한테 니네 집은 부모님 계신데요. 근데 연락 안 한 지가 3년이 된대요. 그래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 여자고 지금 좀 장애 있으니까 결혼해가지고 그걸 반대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연락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좀 뭐라고 할까? 나이가 22인데 한 뭐 16살 그 정도 되나? 엄마의 장애는 어느 정도인 걸까? 엄마는 지적 장애가 어느 정도로 있는 거예요? 이제 장애가 개편이 되면서 등급이 없어지고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이렇게만 구별이 되는데 심한 장애로 심한 장애 분류가 돼요. 갈 곳이 없었던 이들이 향한 곳은 결국 모텔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사장님 갈 데가 없어요 해가지고 그럼 친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어요 일단은요. 품엔 태어난 지 열흘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기저귀도 갖다 주고 뭐 분유 같은 거 반찬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옷이 없어요 애들이. 여기다 전입신 뭐 해도 되냐고 복지선 해주라고 그럼 방을 구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그 무렵 남동구청에서도 이들 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소지에 갔다가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4월 5일에 경찰에 문을 요청했고요.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강북평에 있는 모텔에 있다고 모텔에 있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이랑 저희 직원이 갔고요. 그런데 신원을 확인하던 경찰은 엄마를 현장에서 체포해 갔습니다. 엄마 김 씨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들으면 엄마 바로 데리고 나와버리니까 우리는 너무 놀랐죠. 엄마 그렇게 그런 사기쳤다가 얼마나 사기쳤다니 그렇게 그것도 직접 장애인자가 무슨 사기쳤을까. 엄마가 체포된 다음 날 모텔로 한 통의 우편물이 배달됐다고 합니다. 남동경찰서에서 네. 시 가져오려고 왔는데 엄마의 사기 혐의에 대해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나 지인한테 돈을 빌렸다 안 갖다 가지고 그래, 조금 빌린 게 10만씩 빌린 게 그런 거 같아요. 그치? 누가 많이 주겠어요? 친구가 누가 10만씩 주겠지. 지인에게 빌리고 갚지 못한 1,150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둘 있는 걸 보고도 경찰이 데려가. 네, 그러니까. 근데 애 아빠가 애 갖고 뻥 쪼갖고 있다니까 그 방에서. 아유, 말도 못하고. 수배자를 지금 확인했는데 경찰관이 그냥 풀어주면 저희 직무유기죠.
일단은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법이라는 원칙 안에서 저희가 일단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엄마는 어떤 이유로 지명수배까지 된 걸까?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변호사님 잠깐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요. 담당하시고 계신 형님 관련해갖고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 해갖고. 아, 그러니까 국산 전담에 대한 사건이 워낙 많아서 그 사건을 맡고 간다고 합당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엄마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4월 23일 구치소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제가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제가 친구한테 빌렸는데 제가 갚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재판에 원래 참석을 했어야 했는데 참석을 못해서 일은 하고 싶긴 했는데 제가 몸도 안 좋고 애가 둘이나 있어서 남편이 야간 택배하고 거의 주말 빼고는 매번 야간 택배 뛰고 와요. 거의 매일 나가고 끝나고 애기들 봐주고서 이제 다시 일하러 가고 아침에 들어오면 서너 시간 자고 또 다시 나가고 저희 남편은 애들을 소중히 잘 사랑해주고 생활은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갔다 오면 그냥 생활하고. 지명수배가 된 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서였습니다. 출두하라고 연락을 들었어도 그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서 그냥 숨어버렸을 거예요. 두 사람 다 상의할 어른이 없었고 어려서부터 그 야단을 많이 맞고 자라서 이렇게 위축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처해졌어요.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못해요. 엄마가 구속된 후 아이 아빠는 홀로 모텔방에서 두 아이를 돌봤습니다. 애기 엄마 구속되고 딱 두 번 나갔다 온 게 와이프 면회 한 번 갔다 오고 애기 병원 한 번 갔다 오고 그런 것은 안 나가요. 애들 때문에 절대 밖에 안 나가.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아빠가 일을 못하자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 뒷날인가 뒷날인가 친구를 불렀더라고. 남자친구를. 금요일 알았어. 금요일. 도와주려고 불렀나 봐. 혼자 있어 힘드니까. 주말 동안 같이 있었던 친구가 떠난 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나온다. 여기 신세요. 아이는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고 아빠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분간 아이들을 맡아줄 시설 입소를 9시간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